249페이지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을 보겠습니다. 자, 이 환지 방식은 이렇게 도시 발굴을 진행할 당시에 아직 개발되지 않는 A에 전이 있다, B에 임야가 있다, C에 답이 있다, 도로가 있다 등등등 뭐 D, E, F 그 다음에 G 등등 있다 합시다. 그리고 여기 갑동이가 살고 뭐 주택이 있었어 있고 울동에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H의 제1한 사람 땅도 이렇게 이런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자가 이자들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 그대로 인정하고요. 또 관할 등기소에 있는 등기상 증명서 그대로 살려놓고 시행자가 접수해서 사업을 하죠. 그 사업 기간 동안에는 사용수익을 정식입니다. 공사를 해야 되니까 사용수익 처분권은 그대로 인정하고요. 그래 사용수익을 정지시키는데 그래 정지해서 공사해요. 포크를 쏴 공사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토지 구역정사를 합니다. 맹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A에게 B에게 C에게 다시 바꿔주려 한 개발 끝나고 나서 주는데 이걸 환지를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을 환지 방식이라는데 이때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하는 시행자는 사업 비용은 자기가 부담하되 그 대신 무슨 땅을 받아간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채비지를 받아간다고 그랬죠. 채비지. 그리고 이 안에 새로운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만약 필요하다면 공원도 만들어야 돼요. 공원이 공원도 만들어. 이런 거 만들어야 하는데 이걸 공공설 용지라고 그래요. 공공설. 이런 용지를 쓰기 위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시행자가 다 종전 토지만큼 다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그 땅을 일부 보류시켜버려요. 그래서 보류시킨 땅이 나오는데 이걸 보류합니다. 이 보류해가지고 일부는 채비로 쓰고요. 일부는 공공설 용지로 씁니다. 고로 이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종전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 부담률을 50%로 정하고 들어갔다 합시다. 그러면 절반씩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반. 부담했던 토지는 부담했던 토지는 보상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 이렇게 돼 있는 땅을 이렇게 주는 걸 환지해 준다 했는데 환지를 주기 한 계획서를 미리 만들어요. 그 계획서를 환지기라고 하죠. 그래 환지 방식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라면 사업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걸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해서 바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일 때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일 때는 자기 마음대로 이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정할 수 없고 이 계획을 한번 정해지면 법적으로 확정돼버리면 그 계획들만 환청으로 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환지 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대표로 조합 같은 시행자 그리고 이 안에 일정한 요건을 급여해서 토지 소유로서 시행자가 됐던 친구들 이네들을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인데 그런 시행자들은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 인가를 받아야 돼요. 환지계획 인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일 때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일 때만 환지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인가권자가 누구냐면 이 사업장을 가라고 있는 기초자산지장 저 제대면 특별자치도의사 6지면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자치면 구청장한테 인가를 받게 돼요.
이렇게 인가를 받아야 이 환직이 확정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인가 신청했는데 인가 못 받으면 사업 대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환직 인가 확정 문제예요. 자, 이때 환직에 작성해서 인가를 받으려면은 환직을 제대로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환직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을 잘 처리해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해 주겠다는 전체의 환지서를 꼭 담아요. 환지서에. 그리고 필지별로 구체로 이 땅은 A한테 B한테 주겠다라고 필지별 환지명세 담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사업자 여기 있는 땅 주인중 H 뭐 여기 1.5 H 뭐야 제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 땅 환지 안 받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시행자한테 신청한다든가 시행자 너 안 줘도 되니 그러니까 동의해서 줬다든가 너무 콩만 땅을 가지고 있는 저 더블한 사람 있다 그러면 직권은 너 땅 안 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친구는 바로 현금 청산해서 주면 됩니다. 그래 그런 것들 청산 대상 토지 명세라고 하는데 그런 필지 권리별로 된 청산해 줄 땅이 뭔가 청산 대상 토지 명세도 꼭 청하고 그 다음에 여기 땅은 시행자가 내 걸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채비로 쓰겠다 이건 보를 쓰겠다 이런 채비 명세 꼭 청해 그리고 보류 명세도 꼭 청합니다. 더 나가서 여기 있는 저 갑둥이가 나 환지 받아가지고 환지 받아서 집지기가 좀 곤란하니까 시행자 사업하면서 그냥 건축물까지 건축해서 여기다 집합금을 건축해서 이 건축물로 나의 관리를 좀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신청할 수 있어. 그러면 시행자 받아서 건축 집합금을 구분 건축물 건축해서 건축물 일부 구분수권하고 땅에다 지분을 묶어서 줄 수 있는데 그걸 하게 되는 것을 입천지라 합니다. 입천지. 입천지를 계획할 때는 입천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을 돼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 환지계획인데 249페이지에서 그걸 한번 체크해 봅시다.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꼭 포함시켜야 될 내용을 여러분 자주 받으셔야 돼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정비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잘 받으시고 그런 것들을 꼭 포함해서 환지를 작성하는데 거기에는 청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산금은 청산 결정 내역은 포함되지 않아요. 이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기준이 있어. 이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의 원칙은 바로 7가지를 종합으로 해서 적정하게 환지와 여류를 해야 됩니다. 이걸 적응환지라고 그래. 7가지를 꼭 받으세요. 환지계획은 정전호 토지와 환지의 위치 줄 것이고 면적 토지 수리 이용상 환경 7가지를 고려해서 합리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 정도 딱 보시고 그리고 보류지란 말 줄 거 보세요. 보류지는 채비자하고 공헌설 용지를 합해서 말한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셔서 250페이지 보면 환지 방식이 두 가지 있죠. 환지 방식 박스 안에 1번 밑에 2번 보시면은 2번은 평면 환지하고 입지 환지가 있다. 평면 환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여기 봐봐. 종전 토지에 있는 권리를 환지로 옮겨주는 거예요. 토지에서 토지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걸 평면한지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평면한지입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건축물의 소유자라든가 토지만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나 환지를 입천지로 받겠습니다. 건축물을 일부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묶어서 좀 주세요라고 입천지 신청이 되면 그때 건축물을 건축해서 구분 건축물 건축해서 고리 권리를 옮겨줄 수가 있어요. 이걸 입천이라 합니다. 그래 평면한지하고 입천지 뜻을 좀 봐두시고 입천지를 할 때는 무화과 건축물은 입천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오른쪽도 모시면은 바로 환지 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액이 나오죠. 그 중에 동그라미 2번을 좀 보십시오. 환지 설계 시 평균 부담률은 몇 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냐? 50%. 다만 환지계획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3이 동의를 내줬다면 그걸 초과해야 된다. 50% 초과해서 부담이 된다. 이 정도 보시고 이것은 평가식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서 밑으로 내려오면 저기 동그라미 2번 토지 부담률 한도 면적시를 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을 먼저 볼까요? 시행령은 면적시로 환지를 수립하는 경우 환지가 구하는 토지 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 비율 이걸 토지 부담이라는데 토지 부담률을 사냐는 토지 부담률을 누가 사냐냐 시행자가 정합니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토지 소자가 계산되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토지 부담률을 산정해서 계산합니다. 동그라미 2번 이 토지 부담률의 한도가 나왔죠. 면적식을 적용하게 될 때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 초과할 수 없지만 지정권자에게는 60까지 부담이 되고요. 토지 소유자 총수가 3분의 이상이 야 더 내고 우리 그냥 해버리자라고 하면 60%를 초과해서 정해도 된다. 가볍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바로 동그라미 5번 나와있죠. 환지개구역의 A부와 연결되는 환지개구역하는 도로로서 넓이 25m 이상인 간선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비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공사비 보조해서 건설할 수도 있다. 박스 안에 동그라미 5번 자 여기 넓이 몇 미터 이상 도로요? 25미터 이상 도로 이거하고 연결하는 이 간선도를 연결하려고 그래 그때게 이 땅에 대한 도로분이 누가 내고 여기 있는 토지소유가 내고 그리고 공사비는 지자체와 보조해서 함께 건설할 수도 있다. 25미터 이상일 때 그렇다. 25미터 이상 간선도를 만들 때에는 간선도를 만들 때는 도로 부지는 누가 부담하는가? 토지 소유자 부담하는 짝지가 중요해. 도로 부지는 토지 소유자의 땅값 다 내고 공사비만 지자체가 보조할 수가 있다. 바깥에서 내요. 시험에서는. 도로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공사비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서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드려요. 짝지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적절하게 아까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A 토지가 여기 있었다면 그 토지 부담률 50% 정했다. 그러면 이게 천이었다. 개발하기 전에 종료 토지가 천년 못했다면 50% 부담률을 정했다면 500 빼고 500만 주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야. 이걸 적용한지 그래. 그래 이때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치도 지목도 면적도 토질도 물이 이용 걸린 수리도 이용상 환경 종합고려에서 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즉 제자리 환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산물 주고받을 일 없이 끝내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적절하게 해서 준다. 이걸 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해를 인정하고 있어. 외해조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외해조로 252페이지 환지 부정도 허용하고 오른쪽 보면 증오한지 감한지도 허용하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환지 부정해서 박스 안에 들어가 보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했다. 이렇게 나 환지 안 받을래요. 에이 지란 사람이 뭐 아까 여기 일정한 땅주인이 나 환지 안 받을래요 라고 하면은 땅값만 주고 끝낼 수 있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나 시행자가 그자의 동의 받아가지고 해당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걸 환지 부지정 그래. 환지를 증여하지 않는다. 그럴 때 여기 봐봐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만약 H를 합시다. H인데 이거 환지 안 받고 싶어. 안 받고 자 시행자한테 신청해. 나 환지 지정 안 해줘도 돼요. 환지 부정 원합니다. 땅값 받고 나갈래요. 그래. 근데 알 것 같은 여기 임차권자인 저기 저 병이라는 사람이 있어. 병. 토지 임차권자가 있는데 임차권자의 권리 아직 임대차 기간이 안 끝났다면 이제 권리가 보장돼야 되거든. 그리고 이자의 잔여기간 다음에 H가 환지 받아서 이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병이라는 임차권도 우리 넘어가요. 그래서 잔여기간을 사용수가도록 허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H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 임차권자인 병의 권리가 있음을 불구하고 환지를 안 받기를 원한다. 그럴 때는 임차권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법에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환지 안 받고 그냥 끝내버리면 임차권의 권리가 공중에 떠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임차권자를 보호하여야 임차권자가 있는 땅에 대한 환지 부정을 신청과 동의하여 할애할 때는 임차권자 동의 꼭 얻어야 된다. 임차권자 동의서 안 주면 환지 정해줘야 된다. 이걸 이해해 두신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는 임차권자 동의를 꼭 받아야만이 환지 부정이 가능하지
임차권자 동의서 없으면 바로 환지는 부정할 수 없다. 그 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서 두 번째 칸 시행자는 직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너무 콩만하다. 무자의 땅이 종전 토지가 있는데 너무 적다. 그럴 때는 면적이 너무 적을 때는 환지 대상의 직권을 제할 수 있어. 그리고 땅값만 쭉 끝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지용환지 가만히도 할 수 있어요.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으면 이때는 직권을 하는 겁니다. 직권으로 면적이 작은 토지는 가소토지가 너무 적은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 있다. 면적을 늘려 정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지용환지를 하고요. 지용환지 할 때는 바로 땅값만 받아내면 돼요. 그리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감환지라 하죠. 감환지. 감환지 할 때도 땅값만 주고받으면 끝나죠. 아까 했죠. 자, 이건 직권을 한다. 동의 없이 한다. 꼭 알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 4번. 시행인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하거나 귀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의 목적을 위하여 바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뭐로 정할 수 있냐? 보류지. 넘어와서 이 보류지 중 일부를 채비로 정해서 사업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사업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땅을 뭐라고 하냐? 채비를 한다. 이렇게 차이점을 알아주시고 가로 3번 입천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뜻이 거기 나옵니다. 가로 1번 시행자는 밑에 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신청을 받아서 그 건축물 일부하고 건축물은 토지 공유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걸 입체를 한다. 입체 환지를 합니다. 입체한지 할 때는 신청을 받아 산다. 이것이 신청.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자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할 수 있다. 남은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가도 돼.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250 5페이지 5번 하나 보세요. 255페이지 하단 5번 이 시행자는 입천지 대상이 되는 용지에 건설된 건축물 중 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의 공급에 관해는 이를 남은 겁니다. 남은 것은 이제 채비로도 정할 수도 있고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일반 분양도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토지 소유자의 의자에도 분양할 수 있다. 가볍게 받으시고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이제 가로 5번은 잘 나오는데 가로 5번 보시면 조성토지의 가격평가 가로 5번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 이렇게 이제 환지방식으로 조성했어요. 여기 환지방식으로 조성이 다 끝났다. 그러면 가격평가를 해요. 가격평가 시행자가 그래서 바로 환지를 결정해서 주는데 딱딱 땅을 잘라주는데 가로 5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정도는 도시발구역 안에 있는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 심의 꼭 거쳐야 돼. 그것도 줄 거야. 심의 그거. 토지평가협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심의에 따라 떠감쳐서 2 쓰고 결정에 따라 떠감치고 3 쓰 번호. 그에 앞서 결정에 앞서서 공인평가기관이라는 감정평가자를 동원해서 평가하게 해야 된다. 그것까지 딱 평가. 평가에 따라 딱 네모치고 1. 순서 알아주셔야 돼요. 순서. 여기에 있는 조성된 가격을 조성된 토지 가격을 평가하려고 그래. 그때 순서를 아셔야 돼.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이 감정평가사 동원해서 평가. 평가된 자료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토지평가협의 심의 붙여. 심의 거쳐서 최종 액수결정 순서. 순서 잘 나와요. 그거 알았어요. 뭐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고? 평가. 2번 심의. 3번 결정. 그 정도 보시고 가로 6번 1번 아까 했던 것 체크합니다. 중요표. 행정청약 시행자가 그때 줄 거예요. 행정청약 시행자가 그때 줄 것이고 인가권자 있잖아요. 가로 6번 1번 인가권자. 행정청약 시행자 그때 줄 것이에요. 대표로 조합. 또는 토지 소유자. 그래 조합이라든가
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환직을 작성했다면 스스로 확정하지 못하고 못 받아라고 할까요? 인가. 누구한테 인가 받느냐? 특별자치도사 시장구수 구청장 인가 받는. 아주 잘 나오니까 잘 알아주셔야겠습니다. 중요하다. 인가권자. 찾나요? 가로 6번에 1번 있죠. 가로 6번 1번 그거 중요표라고요. 누구한테 인가 받느냐? 지정권자 아니라 특별자치도사 시장구수 구청장이다. 이거 꼭 아셔. 그러면 그 옆에다 써봐요. 행정청 시행자는 행정청 시행자는 수립한 환지객에 대하여 인가 받지 않는다. 수립한 환지객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수립한 환지객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 행정청이 시행자다. 근데 여기 모 구청장이 시행자였어. 자기가 환지 방식을 통해서 환지객을 작성했어요. 그래, 환지객을 작성했다면 인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여기 광역시한테 가서 인가 받는다, 그 틀려버려요. 행정청이 시행자는 스스로 확정하면 되니까 인가 받지 않는다. 누가 환직을 작성할 때 인가 받도록 하지 않느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대표로 누구라고 했어요? 조합이라든가 토지소유자 같은 시행자들. 이네들은 스스로 환직을 확정하지 못합니다. 인가 받아야 됩니다. 원칙도 모셔서 2번 하나 보죠. 환지 예정 지정을 좀 잘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이 환지 예정 지정이라는 건 이거예요. 자, 이렇게 환지 방식에서 도시발사업을 기진하게 되면 여기 사업장이 엄청 넓다. 그러면 넓었을 때 이렇게 끝나려면 엄청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 환지 방식을 통해서 사업하게 되면 사용수익이 정지되게 되는데, 공사해야 되니까. 포크를 공사해야 되니까. 그래, 여기에서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 친구 사용수익을 정지함으로 말미암아 생존권의 위협을 가할 소지가 있다. 그럴 때는 이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직권으로, 야, 이 땅은 평지인데 공사 안 해도 되겠다. 공사 안 해도 되니까 너 임시로 와서 사용수익을 해라. 라고 미리 그 땅을 찍어줄 수 있어요. 미리 찍어준다. 이걸 미래자 정해준다 해서 예정지, 이렇게 환지 예정지를 정해준다. 이렇게 환지 예정을 지정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환지 예정을 정해주면, 여기 봐봐. 환지 예정을 정해줬는데 이 땅이 원래 C 거였어. C 거. 누구 했다고요? C 거. A 것은 이쪽인데 A한테 가서 이렇게 환지 예정을 정해줬단 말이에요. 시행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죠. 사업을 원활하게 해야 하겠어. 이렇게 환지 예정을 여기다 지정해줬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이건 종전 토지를 합니다. 종전 토지. 종전 토지는 이 A가 지금 토지 소유권자인데, 이 소유권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권능이 숨어 있어. 소유 권리할 때 리자가 생략되는데, 소유권에는 사용 권능이 있고, 수익 권능이 있고, 처분 권능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권능이 혼합되었다, 하나 됐다. 이거 혼일이라 합니다. 혼일. 혼일에서 하나의 수익권이 되거든. 이 세 가지 권능 중 바로 이쪽으로 임시로 사용 수익 권능만 옮겨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전이죠. 뭔만 예전해준다고요? 사용 수익권만 예전해준다. 이게 중에. 자, 그래. 여기 보세요. 이 시행자는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하게 될 때 환지 예정지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 꼭 지정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A에게 가서도 사용해라라고 임시로 찍어주는 환지 예정을 꼭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사업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임의적이. 있는데 지정했다면 효과, 환지 예정 지정 효과,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정전 토지에서 환지 예정으로 무엇과 뭔만 임시로 이전해 준 효과 있다고, 사용 수익권만
임시로 이전해 준 효과가 있을 뿐 처분까지 이전해 주는 효과 없고 소유권 그 자체를 이전해 주는 효과는 없다 이게 이거 자체가 이전한 거 아니다 처분권이 그대로 이전한 거 아니다 뭐가 뭔만 이전해 주냐 사용 수익권만 이게 중요해요 그 내용을 잘 새겨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환지 예정 여기 보세요 환지 예정일을 이렇게 지정해 줬어 A에게 이쪽 가서 이 땅은 지금 C건데 C건데 C 땅에다 환지를 지정해 줬어요 그러면 A는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고 그 대신 환지 예정지 땅소로 가서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때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A가 취득한 건 아니다 이 땅의 소유자는 지금도 누구냐 C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다만 C는 시행자로부터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아서 들어왔던 A의 사용수익권을 법적으로 방해하고 거부할 수는 없다 참고 받아들일 의미는 수익료만 법적으로 부과된다 이렇게 하시고 사용료도 받지 못한다 그 대신 A는 정전 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도 사용수익하고 여기서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여기 와서만 사용수익하고 이쪽은 사용수익 못한다 그러나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계속 보유하고 있다 법적으로 처분권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법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환지 예정 지정효과 이때 여기 보세요. 이 환지 예정지는 시행자가 꼭 지정할 필요 없다. 자기 마음이다. 지정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하셔. 그래. 지정해 주는 건 자기의 자유고요. 근데 여기 환지 예정을 지정을 해 주려고 하는데 A 땅 속에 저기 C라는 임차권자 목이 있다. 그러면 아울러 그것도 환지 예정지에다 지정을 해 줘야 할 의무는 있어. 이렇게. 혼선을 방지하여서. 자, 그리고 이때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게 되면 바로 모든 사람이 알게 그럼 공고하지 않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고 조치라는데 환지 예정 지정했다라고 공고할 필요 없어. 공고. 공고는 할 필요 없어.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인 공고는 하지 않아요. 그냥 개별적으로 A하고 여기 있는 임차권자하고 여기 C하고 뭐 또 만약에 C의 땅에 또 다른 어떤 임차권자 저 C-1이 있다 그러면 관계는 환지 예정지 여기다 지정했다라고 위치 먼저 언제부터 사용수익을 하게끔 해줬다라고 효력 발생 시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면 끝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이때 사용수익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은 언제부터 가서 사용수익을 하게 하면 되느냐 바로 효력 발생일을 각각 알려줘 야, 언제부터 사용수익이라고 효력 발생일을 개별 통제하면 그날로부터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원진들한테 환지처분을 해서 주는데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일까지만 다음 날이면 환지처분을 받았던 자들이 환지된 소유권을 법적으로 취득하니까 다음 날이 아니라 환청 공고일까지만 사용수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체크합시죠. 257페이지 환지예정 지정에서 1번 꼴 읽어두실 것의 시행자는 도시발광안의 토지에 따라 환지예정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이 경우 종전토지 임차권자 등 있으면 환지예정 땅에 따라 그네들을 목다울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1번 이 2번 1번 통과하고 2번도 틀린 거 3번 시행자가 환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환지 예정 유치 면적 효력 발생 시기를 개별적으로 알려주면 끝이다 넘어가서 가로 3번 중요하네요 환지 예정 지정 효력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1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 지정 효력 발생부터 환지 공고된 날까지 환지예정이나 해당 부분에 들어가서 뭐가 뭐만 하면 되냐 종료 같은 내용 권리에 갖다 떠가면 권리에 떠가면 권리 권리는 사용수익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대신 종전토는 사용수익할 수 없다 중에 그리고 2번 만약 시행자는 환지예정을 지정할 때에 해당 토를 사용수익하는데 장애가 된 물건이 있으면 사용수익 시작을 따로 정해줘도 된다 그때 그 3번 환지 예정 지정 효력이 발생하거나 사용수익이 시작하는 경우에 환지 예정지의 종전토지자에게요
환지예정지가 이렇게 지정됐다. 시당이 지정됐다 하면 시라는 사람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그 환지예정지 종전토지소유자인 시는 그 말이에요. 시는 종전소유자라든가 그 속에 임차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사용수익 시작을 따로 정했던 그날부터 환지금 공고된 날까지 그 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또 지정반지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 4번 중요표. 아까 여기 시행자 있잖아요. 환지 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에서 사업할 때 사업비용은 자기가 일단 부담해서 사업해서 주죠. 그 대신 무엇을 받아간다고 했습니까? 채비를 받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채비를 미리 좀 확보해서 매각해야죠. 사업비용을 충당해 쓸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환지 예정지를 정한 절차상 사업도 들어가기 전에 환지 예정 지정 절차상 바로 환지 예정 지정할 때 야 이것은 내 아의 땅이다라고 환지 예정 지정 시 채비용도로 찍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그래 채비용도로 쓰겠다라고 환지 예정 지정했다면 시행령은 환지 예정 지정 후에 바로 이걸 매각할 수 있어 법적으로 매각 자금 들어오면 그 돈 갖고 사업비용에 충당해 나가도록 허용합니다. 이때 채비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환지 예정을 지정한 땅이 있다면 시행자는 그 땅에 대하여 세 가지 다 할 수 있다. 사용, 수익, 처분까지도 법적으로 허용된다. 이게 중요해. 자, 그 내용이 4번 나오는데 4번 엄청 중요표. 시행자는 채비용도로 환지 예정을 지정했다면 사업비용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용 동그라미, 수익 동그라미, 처분 동그라미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세 가지 다 할 수 있다. 이 정도를 받으십시오.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큰 3번 환지 방식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에서 1번 사용수익 정지 읽어두시오. 아까 했는데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나 임차권자에게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 그때 주고 그날부터 해당 부분에 사용수익을 정시했고 사용수익을 정지하게 하려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니까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알려줘야 된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셔서 261페이지 보면 4번 이제 이 시행자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다 끝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환지문을 해서 주는데 환지문이야 가를 번 시행자가 환지에 따라 공사를 해야 하노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에 가름해서 새로운 토지와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부족에 대해 금전으로 청산 절차를 말합니다. 이거 환지문이라는데 환지문에서 특히 쭉 내려가면 마지막 줄 하나 읽어주셔야 했다. 가로 4번 지정권자는 준공검사권자인데요. 이 시행자가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지정권자님한테 가서 준공검사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면 자기가 준공검사권자니까 자기는 자기한테 준공검사 받지 않고 공사 끝나면 공사를 공고하고 마무리 칩니다. 이렇게 지정권자는 공사 완료 공고 후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들은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며칠 후에 환청을 해줘야 되냐? 60일. 이게 공사 다 끝났어요. 공사 다 마무리됐다면 이건 땅이 시행자 겁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들이 환지 지금 처분 받아서 땅 받으면 건물 지으려고 대기하고 있을까요? 종전 토지 소유자들 거 이거 다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땅 중이다 A다 B다 하면 빨리 사업 끝나면 땅 받아서 법에서 허용하는 뭐 다가오면 다가오지고 상가면 상가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사님 야 시행자 너 공사 다 끝나가지고 지정권자한테 이거 받아냈다 그러면 네 땅 아니니까 빨리 원주인한테 땅 줘라. 그거 환지처분이라 합니다. 환지처분을 해서 줘라. 이때 환처분은 늦어도 60일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수치를 알아주셔야 며칠이요? 60일. 근데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였다면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면 자기는 자기한테 중급사 안 받고 뭐 한다고요? 공사 완료 공감이 끝나요. 그날부터 60일에 환첨을 해준다. 환첨을 반드시 환지계에서 정한 대로 해야 돼. 자 60일 받으시고 그래 이제 60일 내에 하는데 환첨을 하려면 무슨 계획에서 정한 대로 한다고? 환지계에서 정한 상을 토지소재 알리고 그 내용을
공보 간부터 공고서 만우칩니다. 그럼 이제 가로 3번이 중요한데 환청문을 효과해서 1번 환지에서 전해진 환지는 언제 종전토로 본다? 환지청문 공고된 날 다음 날에. 여러분이 A다 그러면 자 시행자가 여러분한테 이 땅은 A꺼입니다 라고 알려줘.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공고를 해. 공고를 오늘 했다 그러면 A는 법적으로 언제 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냐? 다음 날. 오늘 공고했다면 내일 0시 1초가 되면 소유권을 취득해. 공고해. 그래서 환지는 종전토로 간주돼서 종전토에 있는 권리가 이쪽으로 넘어온 걸로 간주된다 그 말이에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187조가 적용되니까 환지에서 정해지는 환지는 환지문 공고일 다음날에 종전토로 간주돼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환지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의 권리는 언제 소멸하냐? 자 아까 여기 봐봐요. 아까 얘네들 환지 안 받기로 돼서 환지 안 받기로 된 자들은 권리 깨끗하게 소멸되는데 언제 소멸되냐? 오늘 환지청 공고가 있었으면 공고일 24시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소멸된 걸 간주해. 그래야 다음날 환지 받은 자들이 소유권을 깨끗하게 취득하거든. 그래 환지청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저기 2번 정전토지에 전수하는 권리 가지고 1번 환처분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의 전속동을 합니다. 전속. 전속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옮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환지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종전토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지역권.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환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종전토지에 그대로 전속해 있는 원칙이에요. 지역권도 환지로 이전되지 않아. 종전토지에 그대로 있어. 이게 중요해. 다만 도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되는데 소멸은 환청문 공고일이 끝나는 데 소멸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 개발하기 전에 여기 물이 있었어. 물이 여기 물은 유일하게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그래요. A 땅 있었고 B 땅 있고 A땅이고 D땅이 있었는데 여기 저기 Y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 물을 끌어가기 위해서 개발하기 전에 이렇게 땅속에다 파이프 설치해서 A 뭐 이런 애들한테 지역권을 설정받아 행사하게 됐어. 지역권 최단계로. 그래서 이것은 승역제가 됐고 요약제가 됐어요. 공부했나요 그런가? 그래 근데 이 도시발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도 이 지역권은 그대로 행사해야 되겠어. 물을 갖다 써야 되겠어. 근데 여기 도로가 이렇게 뚫려가게 했다. 과정에 도로가 이렇게 뚫리고 여기 있는 땅주인들이 환지를 원하지 않아서 그 대신 A에게 환지를 줬어. 또 D에게 환지를 이쪽으로 줬어. 환지. 그렇다고 해서 종전 토지에 있는 지역권이 이렇게 따라가느냐? 파이프가 가느냐? 파이프는 물리를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종전 토지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역권은 환지로 넘어간다. 그 자리 있다. 그 자리 있다. 지역권은 도시발사업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환지로 이전되는 거 아니다. 정전토지에 그대로 존속해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잘라. 지역권은 정전토지에 그대로 존속해 있는 것이 원칙이다. 동그라미 2번. 잘했나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를 했으면 자 이렇게 도시발사업을 하기 전에 봐봐요. 도시발사업을 하기 전에 여기에 도로가 있었어. 도로. 도로가 있었고 이 도로하고 저 바퀴를 이렇게 그냥 이해하기 좋게 개발하기 전에 이 땅은 A 거였어요. A 거. 이 땅은 B 거였어. B 거. B 거였는데 B의 바트 땅에 출입로가 없어서 개발하기 전에 A한테 지역권 설정해서 이렇게 통로 확보해서 왔다 갔다 했어. 그래 B는 지역권자, A는 지역권 설정자였어. 이건 승역지, 이건 요약지였어. 근데 도시발사업을 진행하기를 환지 방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 A가 이거 환지를 받아가고 증환지 B는 환지 포기했어. 돈 받아 끝났어. 이때 B의 지역권은 도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있어졌어 없어졌어? 없어졌죠. 이건 소멸쳐야 한단 말이야. 법적으로 언제 소멸된 걸 간주해버리냐? A가 언제 이 환지를 부여받게 되면 언제 법적으로 소유권 취하나 할까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환지단 소유권 취한 날이었죠. 들었나요 아까? 그러면 B의 쓸모없는 지역권 소멸 처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법적으로 소멸된 걸 간주해버리냐? 환청 공고일이 끝나는 때. 오늘 환청 공고했다. 24시 끝나면 깨끗하게 지역권 소멸 간주하고 그 다음날 A가 깨끗한 환지단 소유권 취득한 걸 보는 거예요. B 것은 그 전날에 깨끗하게 소멸 처리합니다. 이해된가요? 자, 그게 시험이 잘 나오니까 2번 좀 읽어주시고 나면 이제 간단해요. 자, 가로 3번은 환지 중 입찬지, 입찬지. 뭐다고? 입찬지 효과 그랬잖아. 3번 앞에 때 입찬지 효과. 입찬지 효과입니다. 3번은. 입찬지 효과예요. 여기 봐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아까 이렇게 입찬지 신청했어요. 아까 입찬지 신청했더니 건물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줬네요. 시행자가. 그래, 여러분도 이 입찬지를 신청해서 입찬지 받았다면 언제 이것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냐? 똑같아. 환청 공고일 다음날에 건축물 일부하고 건축물 있는 땅에 대한 공유지분을 법적으로 취득합니다. 환청 공고일 다음날에. 그때 환청 공고일 다음날에 취득하는데 여기 봐봐. 여러분이 입찬지 신청할 때 여기 땅 지원으로서 입찬지 신청했다 가지고 봐. 종전 토지에다 저당권을 누구한테 돈 빌려다 쓰면서 설정해 줬어. 저당권이 있는 토지 소유자였어. 그래서 입찬지 신청했는데 종전 토지에 있었던 저당권은 소멸되느냐 따라오냐 그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따라온다. 이게 중요해. 따라온다. 언제 따라서 존장을 보느냐? 바로 입찬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환청 공고일 다음 날인데 이때 입찬지 대상이 건축물을 보하고 건축물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 넘어와서 설정되고 간주된 따라온다 이렇게 하셔. 그 내용이 3번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잘 읽으시고 4번의 1번과 2번 4번의 1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4번 1번. 4번 1번. 채비는 누가 취득하냐? 시행자. 보리는 누가 취득하냐? 환지에서 취득하냐? 그 시험에 나오니까 각각 언제 취득하냐? 환지금 공고일 다음날에. 다만 아까 이미 처분된 채비는 아까 이렇게 환지 예정지 시행해가지고 채비를 처분할 수 있었기에 팔아버렸어 시행자. 그러면 매입한자가 소유권 2등급을 마칠 때 취득한다 이거 받으시고 오른쪽 페이지. 남은 자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쭉 넘어가서 이제 증환지 감환지를 하게 되면 청산을 주고받습니다. 그 전에 6번 하나 볼까. 환지 등기. 이 등기는 누가 해주냐. 여러분들이 환지 받았다면 등기는 누가 해줄까요? 시행자 해줘요. 6번. 시행자가 행정책임 촉탁 비행정책임 신청을 통해서 며칠 내에 끝내줍니까? 14일 내에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번. 환지처분 공고 날로부터 등기할 수가 다른 등기를 받아주지 않지만 외유로 등기 신청이 확정일지 않는 서류로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 해줄 수도 있다라는 예도 있구나. 청산금관에서 성격 1번 청산금 징수 교부 읽어두십시오. 어떨 때 징수하겠습니까? 증환지처분할 때는 징수하겠죠. 그때는 땅 많이 주었을 때는 땅값 받아냅니다. 그걸 부당이득 간주해서 청산 내날에 징수합니다. 만약 감환지 했다 환지 불안하면 땅값 주죠. 그때는 손실보상을 성주하는 청산을 주면 됩니다.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배상금은 아닙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자 청산을 결정하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 청산 액수를 결정하냐? 증환지 감환지 할 때 환청을 할 때 결정 액수를. 그리고 환지 부정의 경우는 청산을 교부할 때 결정해 주셔도 됩니다. 5번 중에 언제 확정되냐? 확정은 환청 공고일 다음 날에. 그리고 6번 지급 시기가 있죠. 교부 시기. 시행이나 환지처분 공고 후에 확정된 청산을 일괄적으로 징수하고 교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처분 전일에도 청산을 미리 교부할 수 있습니다. 7번 청산을 일괄 징수 일괄 교부 원칙이지만 외주로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는 것. 그 정도 보시고 마지막 통과하고 소멸시가 있을 건데 10번 청산을 받을 권리나 증수할 권리 몇 년간 행사하자면 소멸시 완성된가? 5년. 이거 잘 나오니까 받으십시오. 267페이지 넘어가시고 중엄사는 하나 받으시죠. 중엄사권자 누구냐? 지정권자다. 이렇게. 누구다고요? 지정권자. 가를 보면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는 자기가 중공검사권자니까 자기는 공사권 내면 그냥 공사를 공고하면 되는데 나머지 시행자들은 공사료 보고서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중검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 통과하고 쭉 넘어서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274페이지 도시개발 채권이 나올 걸. 274페이지. 274페이지.
도시발전권 찾았나요? 자, 그거 세 개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도시발전권 누가 발행자냐? 지방자산시행 시도사다. 시도사가 발행한다. 그때 발행을 하게 되면 어떤 자가 꼭 매입을 해야 되냐? 가로 2번. 바로 수용 상방수로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공공사업 시행자로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자. 공공사업 시행자가 공사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공사를 따서 사업하고자 하는 자들 있죠.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그리고 3번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를 받는 자 중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 자는 매입을 할 의무가 있다. 가로 3번 이 시도사가 토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때는 채권의 발행 총액 그리고 4번 상환 방법 이 것들 승인받아야 하는데 누구한테 받느냐? 행정안전부 장관. 가로 4번 1번 도시발전권은 발행할 때 등록기관에 등록 발행할 수도 있고 무기명으로 발행 그 정도는 딱 받으시고 오른쪽에 모셔서 상환 기간하고 소멸시가 중요한데 상환 기간은 5년부터 10년 사이 보너스 조례를 정한다. 5번 키포인트다. 소멸시에는 원금은 상환부터 몇 년간 찾아가면 소멸시가 완성되냐? 5년. 이자는 2년간 권리자가 찾아가면 소멸시가 완성돼서 못 찾아간다. 이 정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제3편 도심의 주관경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수번 2시 3시 20분부터 하겠습니다. 오후 수번 특강 마치죠. 고생하셨습니다.